내가 고수가 된 이유는 땡땡땡 덕분이다. 어머니? 왜 어머니를 얘기하셨는지.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봐요. 어머니 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? 그러면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수야 너 마음 편한 대로 해라 하거라. 이 말씀만 늘 그렇게 하셨어요. 한때는 뭐 너무 내가 힘들고 뭐 답답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면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아니 엄마는 그 말씀만 하세요 왜 맨날. 어?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, 그 말만큼 더 좋은 대답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할 때 조금 마음 불편한 쪽보다는 마음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머니?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.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말이죠. 근데 안 하면 평생 할 수 없을 것 같아. 어머니 너무나 큰 걸 받고 배우고 어머니가 늘 저한테 너 마음 편한 대로 하거라 늘 제가 힘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도 역시나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밖에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어머니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시라. 한 가지 건강 잘 챙기시고 어머니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이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감사합니다.